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 대비책을 마련해봐야 되겠죠?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뭐 나가 장 네. 초반보다 낙폭이 좀더 깊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까요? 내일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주 답보 상태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답답한 장세가 지속이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장 후반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뭐 테슬라 12월 달 중국 판매 부진 이슈도 있고 아이폰 중국 아이폰 인도 공장 뭐 일시 가동 중단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24년이죠. 캐펙스 하락 전망. 일단 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요 뉴스 나오게 되면 하이스가 좀 약세인데 그리고 장 후반 쪽에 뉴스로 나온 건데 이게 중국 일부 지역의 전자통행증 건강 코드 재등장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잖아요. 뭐 바이오라기보다는 폐렴 관련주가 강세인데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그 QR코드 찍었던 거. 요게 지금 다시 부활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광둥성 이런 일부 지역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뉴스랑 겹쳐요. 지금 시장 하락 구간이. 그리고 또 바이오가 강세, 그러니까 폐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게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은 일단 TSMC하고 중국 건강코드 재등장 요 이슈가 장 후반 쪽에 이제 또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그중에서 뭐 지금도 제가 한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뭐 TSMC, 그 중국 이슈가 제가 볼땐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또 투자 심리가 식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 말씀하신 대로 장 후반 1.8%까지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시장이 이미 답보 상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개별 정부 장세라고 언급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미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조금 종목 비중을 늘리고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뭐제 의견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좀 비중 조절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시장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지금 제한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짧은 순환만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어제까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STO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또 바이오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요소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짧은 순환매,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게 되면 매매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뭐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시장이 좀더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 존재했던 횡보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정말 쏠림 현상이어서 순환매는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매는 계속 빠르게 돌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뭐 테마를 좀 볼까요? 제가 시황에서 테마가 이제 STO 요소수 그리고 오늘 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루 단발성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이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STO 같은 경우도 3일 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번더 내일까지 간다.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유망 섹터는 이제 진단 키트 한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그 내일장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 코드가 재등장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지금 폐렴 때문에 난립니다. 그 그러게요. 애들 소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었던 그 면역력이 저항력이라 볼수 있겠지만은 한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몸이었던 건강 체계가 조금 이제 애들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스크로 인해 가지고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급속하게 좀 호흡 기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9월달, 10월달부터 이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약품이라든지 최근에 오메가 시어스도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가 부각이 되는 것들은 결국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순환매인 거죠. 그냥 빠른 순환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다시 그 순서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뭐 시젠이라든지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T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들어갈 만한 자리를 충분히 현재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ST바이오센서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뭐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하게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진메트릭스 같은 종목들하고 뭐 CM 같은 것도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단키트 내에서도 압축이 되네요. 그래서 네. 그냥 ST바이오센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최근에 어쨌든 테마나 시장에서 시세를 보이는 이 업종 테마가 이틀, 3일 정도는 시세를 보인다. 네, 그런 그렇죠. 취지로 오늘 또 다시 부각받기 시작한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내일도 한번 저희도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뭘 보세요? 일단은 FNS테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제 만 원이란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눌림목을 보이겠다, 고초점을 보이겠다, 요게 좀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 이제 HBM3 퀄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부정적인 결론보다는 긍정적인 결론. 그러니까 어차피 엔비디아도 이 HBM3 납품처를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공급처 다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아마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내년부터 공급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통과를 하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한번 종목을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 최근에 CMP 장비 관련해 가지고 캐시텍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CMP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솔브레인과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FNS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FNS테크 같은 경우는 그 재사용 CMP 패드 관련돼 가지고 2021년도에 그 삼성전자와 공동 특허를 출원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CMP 패드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D램뿐만 아니라 또 HBM 쪽으로도 현재 이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 CMP 패드에 대한 사용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 CMP 패드 매출이 올해는 80억 정도 되는데 내년 한 200억 정도 한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뭐 차트적인 부분은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어쨌든 어렵게 올해 전반적으로 3월달이거든요. 3월달 이후에 이 만원대 가격대가 저항대였는데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시키게 되면서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의 힘을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 돌파 여기를 길적 어떤 맥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1,750원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좀 짧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손절가 좀 넓게 하는 것보다는 좀 좁게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NS테크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겠습니다. 저항선 만원 돌파했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